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일 북한 경비정한대가 서해 백령도 인근의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왔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신속하게 참수리 고속정을 보내 함포를 발사해 북한을 쫓아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예민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혼란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분주한 모습이 포착된 위성사진을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서해에서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경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즉각 북으로 퇴각하라고 세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해당 선박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데요. 3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NLL을 5km나 넘어와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더니 15분 뒤에는 북한 경비정 한 척까지 뒤따라 내려와 우리 군의 4차 경고를 받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 고속정을 보냈고 NLL을 1km 정도 넘은 북한 경비정을 향해 40mm 함포를 3발 발사하며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대응 없이 3분 만에 퇴각했고 해군은 앞서 내려온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길이 10m의 작은 철제 선박에는 총 7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이들 중 6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당시 이들은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각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지만 해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북측은 나포한 지 1시간이 지난 뒤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이 실수로 월선했다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묻겠다는 어이없는 항의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우리군과 북한군이 주고받은 통신을 살펴보자면 북한군 측에서 우리 어선을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너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했는데요. 우리군은 이에 대해 상황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귀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 귀측은 더 이상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이라고 응하며 북한의 협박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은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한 북한학 전문가는 선박에 어떠한 무기가 있지도 않았고 선박을 추적하는 북한 경비정이 즉각 퇴각한 것을 보면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섬과 섬 사이에 이삿짐을 선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동 중 해물을 만나 방향을 상실한 채 NLL을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모든 식사를 거부하면서 귀순 의사도 없으니 송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북한 선박 및 7명 전원을 북측에 돌려보냈는데요. 하지만 한때 북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되는 등 북한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에서는 급히 민간 대피소를 개방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긴장감이 한껏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해안포 개방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근해의 NLL 지역은 이미 두 차례나 교전이 있었던 지역이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1999년에는 북한 어선이 대규모로 남하해 NLL 근처에서 조업을 벌이자 북한군이 이를 감시하러 내려왔고 그 결과 한국군과 대치하는 일이 있었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2년에도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30분가량 교전을 벌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논란이 되었던 차단 기동이 교전 수칙에서 삭제되었는데요. 기존의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의 5단계 순서로 이어지던 교전 수칙이 참수리 357호정의 영웅들 덕분에 경고방송, 경고사격, 격파사격의 3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하며 체계를 보완해 나갔고 오늘날 빠른 대응을 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사건은 인명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박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군사 관계자들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인 시도를 행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 연구소의 분석과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비해 덜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 북한이 의도한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
무기 실험에 관한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이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계략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상업 위성업체인 맥사테크놀로지는 지난 4일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갑자기 목재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제보를 보내왔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폐쇄한 이후 지난 4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이 같은 변화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풍계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 장비가 발견되는 등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비밀 핵실험장 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감시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공터였던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고 폐쇄했던 핵시설 내 건물 보수를 위하여 목재를 벌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몇 개월 뒤에는 대형 수소폭탄이나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시험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북한의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매서울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지난 5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보고했죠.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이며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있었던 발사는 지난달 27일 무력 시위를 재개한 지엿새 만이자 올해 9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해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불온한 마당에 기름을 붓는 듯한 북한의 행동은 전 세계에 공분을 사기 충분했죠. 그런데 북한 정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의 선전배치 통일의 메아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과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를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북침전쟁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을 시작했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돈바스 지역에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한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감명을 얻은 것인지 러시아의 행동을 답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러시아가 같은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것처럼 필요에 따라 우리도 남측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망언을 뱉으면서 우리는 한국을 단숨에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는 오히려 우리의 조국 통일을 기다리는 주민도 많다는 정치 선전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수뇌부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낯설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고 배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북한도 세계 각국에서 날아오는 규탄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반드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EU와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군이 미사일 방어망 태세를 상향하는 조치를 마쳤다고 발표했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왔다고 말하며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서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영내에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에 대한 상향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 역시 하원 군사위 청문회를 가지며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가 보는 위협과 관련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증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 역시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이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예시를 정의라고 믿으며 러시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북한은 세계 각국의 경고를 받으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노력이 보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